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 김종원 농사라고 하고요.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24기 농사고 법인 운영도 하고 있고 강의도 맡고 있는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사입니다. 네. 그 저희 특강이 말 그대로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그래서 길게 설명드릴 부분은 좀 시간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만, 그리고 올해 조금 미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작년에 나왔던 거, 재작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깊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올해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거, 요거 위주로는 설명을 드릴 거다. 드릴 거고, 나머지는 키워드 위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방학 때 1회독 하자.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얼마 안 되죠, 그죠? 기억하니까 내일도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나 있으면 안 되고, 오늘 10시까지 하고,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치고 나서 복습 굳이 막 외우려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회독 다 하고, 1기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만 본인 스스로 리마인드하고 들어오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기 때는 저희 뭐 수업은 연기 때만큼 충분히 똑같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1기 때한번더 이해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 일찍 와 있었죠, 그죠? 내일도 조금 일찍 와 있을 거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와서 상담하시거나 뭐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 총론부터 바로 들어가시죠. 운이 안 좋게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있으면 좀 돌아올 거예요. 좀 돌아올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보시죠. 저희가 첫 번째로 총론에서 뭘 했었냐, 요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고요. 뭐 했었죠? 인사관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인간의 특성이 뭐냐, 요런 거 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인사관리가 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중요한지,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의 한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4대 분과 중에 하나로 들어있더라. 근데 이것을 중요하다라는 정당성을 확립해줄 필요가 있더라.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책에서는 사이먼의 의사결정의 질, 요거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추가로 봤었던 건 인간의 특성, 요거 봤었어요. 그래서 사이먼의 의사결정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경영활동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담보돼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곧 우리 종업원이니 우리 인사관리 매우 중요하다. 요거 이야기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특성 우리 뭘로 외웠었죠? 성비의인기 요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 보면 성과의 주체다.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이다. 인격을 가진 자다. 그 다음에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이다. 요거까지 했어요. 그러면 뭐 안면타당도가 높으니까 다 기억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가 있었죠? 성과. 요거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의 성과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인사관리의 성과의 개념. 우리 조직 유연성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였어요, 키워드가. 첫 번째는 행동, 두 번째는 그 행동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보겠다. 직무 수행상의 행동 볼 거고, 이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 산출을 보겠다. 업적이죠, 그죠? 요두 가지를 보게 되더라 해서 나중에 행동을 평가하는 거, 업적을 평가하는 거, 과정 평가다, 결과 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뛰어넘고요.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요건 뭐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 종업원 후원제, 요런 거 이야기할 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술 퍼먹거나 혹은 싸우고 오거나 그럼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잘 관리를 해주자. 이게 뭐예요?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 이런 거 복리후생에서 쓸수 있는 거 요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러고 나면 어디까지 끝나냐면 3페이지, 4페이지 요렇게 끝나요. 3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었냐면 세이의 법칙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그냥 팔린다. 공급이 곧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였는데 점차점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러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 마케팅 잘하고 전략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게 4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4페이지 가보시면 사이먼의 경영활동의 효율성, 의사결정 질에 달려있다. 요거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특징 요거 이야기를 했었고 성과 요것만 좀 잡아두자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경영학 안에서 인사관리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고 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림 1-2 요거 뭐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다 주는 활동인 주 활동이 있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보조활동이 있는데 인사관리는 보조활동에 속해 있으나 보조활동이든 주활동이든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였다. 였죠. 그죠? 그래서 굳이 다 외울 필요 없고 중요하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우리 이 회열이라고 한 학자가 개조지조통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관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요거 줄여가지고 우리 뭐 이야기한다고요? 플랜 2C 요거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 그냥 개념적으로 알려주는 거다. 외울 필요 없고 교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신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영활동의 구조. 이게 곧 인사관리의 구조와 동일한데 세 가지 볼수 있었죠. 그죠? 앞에서 한게 관리적 차원의 플랜 2C였고 기능적 차원을 뭐라 그래요? 직무부터 확개평 보유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도적 차원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라고 해가지고 그 형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이슈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기업이냐 서비스기업이냐 8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 혹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하나 풀어봤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봤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서 이 부분 외울 거 아닌데 답안 쓸때 매우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 키워드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경영학이란이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재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는 그 개념을 그 밑에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 어떻게 잡았죠?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기술한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현상을 인식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관계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 예측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그 효과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변화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없애는 것을 의미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각 제도들도 다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다. 앞으로 책이. 그러니까 우리 답안 할 때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요 개념 그대로 답안을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 요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답안 이야기 잠깐만 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들어가며에서는 뭐 쓰려고 했죠? 첫 번째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직상위 개념 써주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점수법 물어본다. 그럼 뭐 써야 되는 거예요? 직상위 개념인 직무 평가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 개념 쓰고 직무 평가에 대해서 개념 중요성 세 가지 써놓고 프레임워크 적고 점수법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할수 있죠? 내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러면 아까 점수법 예를 들었으니까 점수법 쓸때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뭘로 쓸수 있어요? 내부 종업원들은 가치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주의, 합리성이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으로는 어때요? 우리 더 이상 연공급만으로는 더 이상 조직 경쟁력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워졌더라.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선제적인 절차로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술 그리고 설명해 놓고 내부적으로 쭉 들어가 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본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나가며 요거 쓸때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플랜 2시에서 통제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극대화시키는 성공 방안 그리고 나쁜 거 실패 요인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혹은 관리자의 제언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안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요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인사관리의 발전이라고 해서 10페이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12페이지 가겠습니다. 12페이지. 거기서 우리 한두 가지 정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좋은 문장이 껴 있어요. 요거는 좀 외워둡시다라고 한게 있어요. 12페이지에 네 번째 문단 한번 가시죠. 네 번째 문단 가시면 인사관리 현상의 변화는 여기 기술 발전을 통한 직무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화될 경우에도 일어난다. 즉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식 변화 등등등 이 변화에 따라서 다 바뀐다. 요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뽑아내자 그랬어요? 기술 수준이 변화하면 뭐가 변합니까? 기술 수준이 변하면 그쵸? 직무 구조가 변하죠. 직무 구조가 변하면서 뭐가 같이 변해요? 종업원의 자격 요건, 필요한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이 변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화격형 보유방이 다시 또 달라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잘 만들어내야 된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바로 이론사 16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요하지만 외울 거 전혀 없죠. 그죠? 이해하고 읽고 넘기시면 된다. 16페이지 가셔서 여기부터 외우는 거였죠. 그죠? 외우는 거. 이론사 우리 크게 두 가지 봤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법 그리고 메이유의 인간관계적 접근법.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플러스 알파로 따로 떼서 보시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론서 보시면 17페이지 바로 가시면 됩니다. 기계적 접근이라고 해서 요거 테일러가 만들어낸 거였다. 대두 배경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였는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 조명이 가스등이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서 결국 하버드 법대 입학은 했으나 너 계속 공부하면 실명돼요라고 해가지고 학업을 때려치고 다시 공장으로 가죠. 그죠?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똑똑한 애니까 전사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고 그때 그 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매우 비과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서 교수님이 메인으로 찍고 있는 게 뭐예요? 성과급에 대한 불신, 조직적 폐업 요거였죠. 그죠? 왜 그런 거였습니까? 왜? 하루에 목표량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잘하면 우리가 20달러 줄게 했는데 계속 잘하니까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부터 15달러고 더 잘해야 20달러 주겠다라고 하는 성과급에 대한 불신도 만연해 있으니 조직적 폐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비과학적 관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게 17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4였다. 그죠? 키워드 잡아보면 동그라미 1에 표준이 없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자고요?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조정이 불가능했고 동그라미 3번 조직적 폐업이 일어났고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성과급제에 대한 불신 요게 키워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 이렇게 키워드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18페이지에 그 위에 문단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 2, 3, 4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양조 차선장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을 표준 작업량이라고 했고요. 표준 작업량. 그래서 양이라고 했고 동그라미 2번 표준적인 작업 조건의 조 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 4를 엮어서 차별 성과급제 라고 봤고요. 동그라미 5라고 해서 과학적 선발 및 훈련이라고 했고요. 동그라미 6 해서 직장 제도라고 했었다. 그죠? 직장 제도. 요거 하나하나 좀 보면 표준 작업량 하루에 얼마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 통일화된 작업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목표치를 넘으면 보다 높은 임률 이게 복률 성과급이었죠. 그죠? 테일러의 복률 성과급을 적용해야 되고 그게 동그라미 3, 4, 동그라미 5. 그래서 이러한 표준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표준 작업량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직장 제도는 뭐였습니까? 기능적 감독자 제도였죠. 그죠? 관리자가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훈련시키는 감독자 따로 그리고 생산 품질 관리하는 감독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자. 분업의 원리를 가져왔더라. 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밑에 있는 내용 전부예요. 그죠? 전부.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만 좀 보시죠. 동그라미 4번 밑에 줄에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란 비교적 우수한 작업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고,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 밑에 줄에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뭐가 알게 돼요? 밑에 줄에 표준적인 성과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제조건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통일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 표준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차별성과제를 도입하겠다. 그 밑에 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높은 임금을 주자. 즉, 반대로 말하면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을 주자. 요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가겠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이런 과업관리 원칙은 노사 쌍방의 만족을 줬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작업자가 성과급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여기서 노력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동기부여를 고려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다만 그것을 경제적 인간관으로 임금으로만 고려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표준 노동량을 제시받음으로써 19페이지 봐보시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즉, 밑에 줄에 실제로 높은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보시면 우리 뭐 해놨어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분업의 원리를 재확인하였다. 요거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분업의 원리와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법이 나중에 직무 설계에서 전문화의 이론적 베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문화 적을 때 이론적 베이스 요거 두개 이야기해주고 넘어가자. 요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적 접근의 내용, 요거 간단하게 보면 밑에 줄에 첫째라고 되어 있죠. 첫째,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화되면 한세 번째 정도 더 내려가 보시면,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면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무슨 말이에요? 교육훈련의 비용이 감소한다. 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 밑에 줄에 대체성이 높아진다. 아무나 와서 잠깐 배워가지고 할수 있더라. 이거 우리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인력의 유연성이 증대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 대체성이 높아지니까 확보 비용도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20페이지에 둘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둘째, 기계적 접근에 의한 작업장에서의 인간은 생산의 한 요소로 보았다. 결국 같은 말로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경제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돈을 더 많이 주면 동기부여가 더 증대될 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과가 더 많이 날 거야를 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20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가보시면 단점 첫째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에 대한 전문화 축으로 여기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상실. 자긍심이 상실되더라. 이걸 우리가 좀더 어려운 말로 2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노동 소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노동 소외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답안에 좀 가점으로 적어주자라고 해서 단계를 어떻게 봤습니까?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산 물로서의 소외, 생산 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유적 존재로서의 소외. 이세 가지가 일어나서 노동 소외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설명할 필요 없고 적어만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요거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비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돈으로만, 경제적 인간관으로만 봤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라고 해서 정반합처럼 나오게 된게 인간관계적 접근이었다라는 거죠. 요거 대두 배경은 뭐였어요? 테일러가 요거 만들어내면서 이게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되니까 컨설팅 회사를 차려가지고 전역에다가 막 뿌리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이것을 차용합니다. 근데 어느 한 공장에서는 생각보다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라고 해서 또 외부 컨설팅을 한번 맡기게 되죠. 그죠? 그게 인간관계적 접근의 대두 배경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시면 되는데, 형성 배경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적 접근은 20년대 시카고 근처의 한 전화기 제조회사인 호손 공장, 요거 외우자였죠. 그죠? 외우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지금 두 번째 줄에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하게 되었다. 조개 면배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서술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조명 실험 적어 놓고 누가 했는지 적어 놓고 그다음에 뭘 했는지
적어놓고, 그래서 뭘 알게 됐는지 적어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조명 실험은 뭐예요? 부시와 바커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조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환원시켜도, 계속 높여도 똑같이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라는 게 연구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조명 하나만으로는 작업 능률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제 조건들을 변화시켜 보자. 라고 해서 그 밑에 연구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시와 바커는 조명이란 작은 요인에 불과하며, 동그라미 2번 조명만으로는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다른 것들 보자. 개전기, 조립 작업, 실험. 여기서부터 메이요 나오죠. 그죠? 메이요. 메이요와 뭐 엄격하게 말하면 레슬리스버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메이요만 보시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여성 작업자 6명을 가지고 그 밑에 줄에 모든 조건,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그 밑에 줄에 작업 능률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우는 거, 메이요 6명, 모든 조건 변화시켜서 작업 능률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때도 희한하죠, 그죠? 작업 능률을 변화시켜도 생산성이 향상되고, 다시 환원시켜도 생산성이 향상되더라, 특이하더라, 요거죠, 그죠?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회사 측으로부터 2명을 추천받고, 그 밑에 줄에 그 각각이 2명씩 추천하여 실험 집단이 6명으로 구성되었으니, 아무래도 그 밑에 줄에 자연스럽게 우호적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작업자들은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작업 감독자가 없었고 여기 작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동그라미 4번, 협력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고, 옆에 가시면 리더, 비공식적 리더가 있었고, 동료감의 연대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된 거예요? 호손효과, 관찰 오류, 이런 것들도 보게 됐죠. 그죠? 행동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해서 본인의 행동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단 끝에 가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문단 끝에. 작업 조건 개선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일련의 사실에서 여기 만족감과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심리적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조건. 그러니까 심리적 조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봐야겠다라고 해서 3년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심리적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2만여 명 3년간 면접.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서 이와 같은 면접 조사에서 여기 종업원의 감정이 중요한데, 이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 밑에 줄 내려가 보시면 첫 번째로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집단이라는 이두 가지가 영향을 주구나. 이게 그 밑에 줄에 물리적 조건과는 다른 기타 사회적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럼 학자 입장에서 사회적 조건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실험, 배정기, 전순 작업실의 관찰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회적 제조건이 작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밑에 줄에 14명의 남성 작업자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가보시면 자주적인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적인 비공식 조직. 그래서 작업 능률은 비공식 조직과 관계가 있다. 왠지를 파보니까 그 밑에 줄에 집단 규범, 명확히 말하면 도덕률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도덕률 동그라미 1, 2, 3, 4 중에 한두 개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4페이지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4번 밑에 문단 맨 끝에 보시면 인간에게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동그라미 1번 사회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동그라미 2번 비경제적 보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동그라미 3번 최고도의 분업은 결코 좋지 않다. 동그라미 4번 집단 성원으로서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빠른 게 밑줄을 다 꺼놨어요. 이 연기 들으신 분들 꺼놨어요. 그래서 이걸 차크차크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아마 밑줄을 긋기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키워드만이라도 이렇게 뭐 표시해 두셨다가 복습할 때 다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바로 가시죠. 여기 보면 즉 작업장에서의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작업자의 심리적, 사회적 조건보다 덜 중요하게 간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 아닌 사회적 동물로 보았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줄에 작업 능률이 결국 사회적체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된다. 라고 봤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밑에 줄에 작업 집단에서 형성되는 거고 그 작업 집단에서 비공식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밑에 줄에 비공식 집단이 형성된다. 즉, 그 문단 끝에 가시면 작업자의 심리적 측면, 즉 사회적 심리적 측면인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작업자의 만족이 그 핵심적 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문단에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관리할 거냐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너무 전문화되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사회적 제 조건에 대한 관리, 즉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비공식적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비경제적인 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 여기서 비경제적 보수라고 하는 건 뭐였죠? 그죠? 조직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화폐적 가치인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작업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26페이지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첫째, 과연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둘째, 노동조합의 반발이 매우 거세였다. 왜 그런 거죠? 경제적 보상을 등한시했으니까 그랬다. 요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문단 끝에 보시면 사탕발림 인사관리라는 혹평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모아져 있어요. 통으로 나왔지만 통으로 외우자. 왜냐? 쪼개서 나올 수 있다. 어느 하나 따로 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 요거 한번 보시죠. 리마인드가 되고 계시죠? 그렇죠? 되고 계시죠? 요거를 좀 싫어하시니까 요거부터 좀 하죠. 첫 번째 우리 뭐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전략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략, 경영.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전략이라는 것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 방법이라는 거고 그걸 경영학이 가져왔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이 뭐예요?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죠? 계획. 그러면 전략 경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요? 요거를 외워놓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이 전략 경영, 즉 전사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죠? 전략을 수립하고, 사실 이제 실행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함에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모든 이슈, 제 이슈를 실시간 통합적으로 연계 내지 고려라고 합니다. 하는 것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조금 다시 보시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건데 그것을 경영학에서는 전략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입 업체 만들면 수요가 창출된다라고 했는데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전적으로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민하게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전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략 경영인데 그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건 전략을 수립 실행 통제함에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제 이슈를 실시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더라. 요까지 정리를 일단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내지 전략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요거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시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사후적으로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 사후적으로 반응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거시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예전에는 통제적인 것에서 지원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비용 중심적인 것에서 이익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비용의 한 요소에서 우리가 투자돼야 되는 자산으로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럼 그거랑 엮어서 뭘로 가요? 우리가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봤어요. 뭘 봤었냐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죠? 뭐와 비교합니까? 산업 구조론적 관점과 비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과거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마이클 포터의 파이 포스스 모델 1차 신문들 기억나실 텐데 거기서 대체재가 어떠하냐, 진입장벽 어떠하냐, 경쟁자가 어떠냐, 소비재가 어떠하냐, 공급자가 어떠하냐, 걔들의 힘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야 될 산업 구조가 나온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말로 거기서 우리가 포진해야 되는 산업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을 짰으면. 근데 그러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더라. 요거 예시로 든게 뭐예요? LG가 더 이상 핸드폰 안 만들더라라는 거죠. 핸드폰을 만드는 건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스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산업인데 왜 그렇게 망했냐? 요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인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국 뭘 담보한다고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부를 보자. 이게 뭐예요? 자원 기반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성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익 중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산업 구조론적 관점. 네. 내부 역량 관점. 요거 이야기해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 창출하는 거. 즉 성과의 창출이죠. 요거의 주체가 곧 인적 자원이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 리소스 베이스드 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봤었죠, 그죠? 그래서 요 연결고리 한번 기술이 된 바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게 첫 번째로는 자원의 이질성이었고요. 두 번째, 자원의 비이동성이었죠. 그죠? 요게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런 특성 가지고 있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보자고 했어요? 바니의 브리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봐서 브리오 밸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돈을 벌어다 주는가 벌어주지 않는가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 주죠? 그죠?
경쟁 동의다 그죠? 경쟁 동의 도태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희소성 (reality)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렇죠? 한시적 경쟁 우위를 가지더라. 근데 이것을 모방하게 되면 다시 뭘로 돌아가요? 경쟁 동의로 돌아가게 되니까 한시적이다. 요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모방 불가능성,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지속적 경쟁 우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냐면, 이 inimitability, 그러니까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하나의 특성에서 좀 기인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의 비이동성이 여기에 도움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였죠. 뭐였죠? 그쵸? 경로 의존성, 사회적 복잡성, 인과 모호성. 요세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봤었죠. 그죠? 다시 정리하면 비동성을 만들어내는 게요세 가지인 거고, 요세 가지로 인한 비동성이 결국 inimitability 여기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지속적 경쟁 우위인데, 조직화 우리 뭐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관리 관행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오 중에 value, reality, inimitability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핏이 맞게끔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인사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만 지속적 경쟁 우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이해하고 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략적 접근 가시죠. 전략적 접근. 거기서 보면 한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적 모델은 상사가 부하, 그냥 읽을게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끌어낼 뿐만 아니라 부하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스스로 결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하면서 밑에 줄에 여기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 이런 인식은 자원 기반 이론이 정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줄, 즉 자원 이질성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경쟁 우위를 모방하지 못해야 한다는 자원의 비이동성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비이동성이 세 가지 이렇게 우리 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첫째, 가치 있는 자원, 전략적 가치죠. 둘째, 희소하다고 여기는 자원. 셋째, 완벽하게는 모방할 수 없는 자원. 넷째, 대체할 수 없는 자원. 이게 곧 조직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반이가 원래 인적 자원만을 이야기한 거 아니었다, 그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인적 자원을 집어가지고 발전시킨 게 라이트와 맥마한 이야기니까 똑같은 얘기고, 그거는 밑에 문단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의 내부 자원과 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읽을게요. 인적 자원을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능력에 맞게 전략의 방향을 정하여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요거 우리 뭐죠? 요거? 요거? 보편론적 접근법, 상황론적 접근법, 구성 형태론적 접근법.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페이지 가보시면 인적 자원 기업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동기부여하고 개발하자라는 논리적 정당성.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수많은 잠재력을 지닌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9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장황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독해볼 필요 있다였어요. 정독해볼 필요 있다. 한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30페이지 가보시면, 30페이지. 전략적 접근은 몇 가지 비판점이 있더라. 요거를 우리가 좀 빼먹어요. 항상 답안을 쓸 때. 그래서 비판을 굳이 할 필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좀 적어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첫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적합성의 정도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더라. 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적합성의 극대화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문단 끝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방법론상으로 용이하지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경영 전략, 인적 자원 관리 전략 간의 연결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이 뭐 안에서 이루어져요? 상황론적 관점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맨 끝에 가보시면 페퍼의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환경이나 경영 전략에서 유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뭐예요? 보편적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가볍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시면 우리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합성의 측정이 어렵다잖아요. 요거 나중에 뭐를 쓸수 있어요? 만약에 ROI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을 쓰실 때 그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비판점을 좀 보완해 줄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회계적 책무성을 좀 담보해 줄수 있는 기법 아니냐, 이런 것들을 나가면서 쓰셔도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야기를 할때 별도 자료로 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요거 쫙 이야기를 해주자. 그리고 들어가면서 뭐 적자고요? 내부 환경의 변화. 그거 이야기를 좀 해주면 똑같은 거 적잖아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뭐 이런 거 적고 요거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거 아까 사후적이다, 뭐 사전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요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요거 두 가지 이야기 해준 다음에 뭘로 가요? 많이 요거 가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된다고 했냐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보는데, 접근법 보자 그랬죠? 그래서, 접근법 보는데, 첫 번째가 보편론적 접근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상황론적. 세 번째가 구성 형태론적. 이렇게 보자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뭐였어요? 우리 전략하고 있는 거니까 전략, 어떠한 전략은 무조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조직의 특성 변수랑 상관없이 언제나 성과를 창출해 주는 전략이 있어. 요거죠, 그죠? 원 베스트 웨이가 존재해였고 상황론적은 뭐예요? 전략이 성과를 내주는 데 있어서 조직 특성 변수와 핏이 맞아야 하더라. 그러니까 조직의 상황을 좀 보자. 요거 이야기하는 거였다, 그죠? 거기서 구성 형태론적 접근법은 뭐였어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전략이 있고 이게 성과가 나려면 조직 특성 변수 요거 우리 편하게 뭘로 보자 그랬어요? HR 시스템 관리 관행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전략과 핏이 맞아야 되는 것도 똑같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뭘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조직 특성 변수가 HRM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때. 그럼 뭐예요? 직무부터 확대평 보유방이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때 조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모았을 때, 나오는 이 개수가, 패턴이 한정적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유한한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성 형태론적 접근법이다. 요거 한번 정리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보자고 했죠? 연계 수준 보자고 했어요. 연계 수준. 이거 뭘로였어요? 행일상통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적 연계였고요. 두 번째가 일방적 연계였고, 세 번째가 쌍방적 연계였고, 네 번째가 통합적 연계였어요. 그래서 행일상통 이렇게 보자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행적 연계 수준은 전략적인 측정 관리가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략기획부서는 전략기획부서대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그리고 인사부서는 뭐예요? 전략과 무관하게 내가 하던 거 하는 거. 이거 의미했고요. 그다음에 일방적 연계는 뭡니까? 전략기획부서가 전략 짜고 인사관리한테 알려줘요. 알려주면 계획할 땐 전혀 인사관리 이슈를 고려하지 않다가 인사관리 부서가 전략에 맞게끔 실행만 하는 거. 요걸 의미하는 게 일방적 연계였고 쌍방적 연계는 뭐예요?
물어봅니다. 우리 이런 전략 할 건데 할수 있어? 물어보고 인사관리부서에서 피드백을 주죠.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다시 전략을 수립해서 다시 알려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단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통합적 연계는 뭐예요? 우리 인사부서 중에 똘똘한 애를 갖다가 전략기획부서에 속해 있게 만든 다음에 전략기획부서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그때 인사관리상의 제 이슈를 실시간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전략적 인적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인사부서의 역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뭐 봤죠? 울리히의 다중 역할 모델이라고 해서 시사전업 행대전변 중에 행정 전문가, 정호반 대변인,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와 변화 담당자의 역할을 할수 있다. 요 이야기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표정이 약간 불안하신데 믿고 있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 오세요. 넘어가시죠. 노동장적 접근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쭉 넘어가셔서 학문적 체계에 가시면 우리 뭐 본다고 했냐면 인사관리의 목표 41페이지 가보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 봤었죠. 그죠? 인사관리의 목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둘다 달성하는 거야. 요거 봤었고, 일단 경제적 효율성은 조직의 입장, 사회적 효율성은 정부의 입장, 요거 예시를 들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표들을 좀 알려줄 수 있으시면 된다. 42페이지 가시면 경제적 효율성은 노동 생산성, 노동 경제성, 뭐 매출액, 뭐 생산량, 요런 것들 관련되는 거고,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좋아하는 거, 늘려주고, 싫어하는 거, 줄여주는 거 의미하더라. 그래서 만족과 관련이 있더라.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죠, 그죠? 넘어가셔서 44페이지 가보시면 이것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호 경쟁적이기도 하다, 요 이야기 했었다, 그죠?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더라 정도로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가시면 인사관리의 목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첫째, 둘째만 보면 되죠. 목표는 전사적 목표부터 내려와야 되겠다. 둘째,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자. 셋째, 상호 보완적 경쟁 관계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니까 균형적으로 잘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플랜 두 시에 따라서 기능적 차원 쪽 설명하고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직무로 바로 가시면 되죠. 직무. 그래서 78페이지부터인데 이거 조금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쉬었다가.